간밤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올해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을 제공하고 있는 이 변수가 다시 1.75%까지 레벨을 높이자 또 지수가 반응했습니다. 나스닥에서 반응이 나왔고 또 국제 유가의 급락세가 확인이 됐는데요. 백신 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혈전 논란들 나오면서 또 유럽 쪽의 퇴출 가능성들 얘기되고 있지만 지금 공식적인 또 각 부처의 입장들에서는 이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위험성보다는 또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더 많다는 그런 차원으로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채 수익률의 급등세는 여러 가지 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는데 먼저 경기 회복세 그리고 또 금리의 인상 가능성,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식보다 채권의 메리트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과연 이 세 가지 가운데 지금 우리는 어떤 점을 봐야 할까요? 오늘 유진 투자증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3월 FOMC를 거치면서 시장이 좀 안도하는 듯 했다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금리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동향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목요일 글로벌 증시 전일 마감한 3월 FOMC 결과에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반응하면서 혼조차도 마감했는데 금리 상승에 민감한 나스닥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먼저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 전일 비대칭적인 연준의 태도에 안도하였고 또한 전일 아시아 증시 상승에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장중 미국 국제금리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시장 크게 반응하지 않고 은행 에너지 업종 중심으로 상승세 마감했습니다. 특히 독일 닥스 지수는 1.2%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상승이 뚜렷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엇갈린 경제 지표 속 또다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 나스닥은 하루 종일 하락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와 필라델피아 3월 제조업 지수였는데 실업보험의 경우 77만 명으로 그 전주보다 4만 5천 명 증가했고 시장 예상치였던 70만 명도 초과하면서 고용시장 회복세가 주춤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3월 제조업 지수는 51.8로서 1973년 이후 최고치로 시장 예상치 21을 훌쩍 상회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또다시 급등해 장중 1.75% 수준을 기록했는데 전문가들은 어제 연준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인플레이션율을 상향 조정했다는 점에 예상보다 빠른 기축 가능성을 반영했다는 평가입니다. 금리 대급 등으로 기술주 위주 나스닥이 3% 급락했고 다우지수가 0.46% 하락했는데 테슬라가 6.9%, 애플 3.4%, 캐터필라 1.25%, 알코아 2%, 제네럴모스 1.27% 등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기술주와 더불어 경기 민감주 역시도 장후반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모습이 특징이었는데요. 반면 은행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6%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장은 연준에게 금리를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바라는 분위기라고 지금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연준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수익률 곡선 통제와 같은 직접적인 조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대형 은행권의 채권 매입 비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SLR을 연장하는 그런 조치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오늘 국내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흔들리긴 했지만 좀 시장별로 다르게 반응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업종별로도 미국 내 은행주가 좋았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독일 쪽에서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한 상승이 나타났다는 부분 주목해서 보셨는데요. 테슬라가 하락하는 가운데 폭스바겐이나 다른 BMW 최근에 전기차 관련 투자 계획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는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자, 성장주 조정을 받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의 성장주는 좋았습니다. 네이버라든지 플랫폼 기업들 또 좋게 또 반응이 나왔고요. 유동성이 이어진다라는 관점들이 반영이 됐고요. 바이오주도 좋았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상한가 마감되면서 신규 상장한 바이오주들까지 비트코인 관련주들까지 어제장은 좋았습니다. 오늘 미국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오늘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을 예상해 보면 글로벌 증시 마감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위험을 회피하려는 금요일 특성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는 하락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어제와 달리 장중에 미국 국제금리의 하락이 나타나거나 미국 나스닥 선물의 상승 흐름이 나타난다면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어제 장 초반부터 매도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에 임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일 미국 시장에서 또다시 달러 강세가 나타남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매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연동될 수 있는데 만일 외국인들의 매물 강도가 예상보다 크다라고 하면 시장은 더 하락 흐름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변동성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향후 글로벌 시장은 3월 초반보다는 미국 국제금리 연동에 좀 더 변동성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준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실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인 3월 19일 이후 변동성 축소 가능성이 있고요. 시장이 이제 1분기 실적으로 관심이 이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대주주 회피성 CFD 계좌들의 매물 출회도 3월 말이면 마무리되면서 시장 변동성 축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월 하순부터 축소했던 주식 비중을 이제는 조금씩 늘려나가는 전략이 저는 유효하다고 아직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직 박스권 장세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시장 급락 시에만 매수해 다시 안정을 찾는 시점에 비중을 줄이시는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 종목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 시즌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1분기 깜짝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저점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